지금보다 좀 무섭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상향할 때도 좀 있으니까. 마음이 어차피 너희가 해 넘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말신술. 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statement. 정연이 오케이? 정연아 뭐야? which statement? 어떤 진술이, 어떤 말이 it's not correct. 올바르지 않니? 그 남편에 대해서. 그치? 어떤 진술이 올바르지 않냐?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해봐. He was a heavy drinker. 자, 이거의 뜻은 뭘까? 그는 heavy drinker가 뭘까? 무거운 drinker가 뭘까? 뭐 주정뱅이, 술 마시는 사람. 그렇지? 여기 drink에다가 이거 없었지? ER.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여기서 이제 heavy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무거운 주정뱅이 좀 많이 약간 그렇잖아. 무겁다는 거, 뚱뚱하다는 거. 그게 아니고, 잘 봐.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라는 그거를,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 It is raining. 자, it is raining 하고 나서 많이 할 때 어떻게 할까? Cat and dogs. 이거 여기 나왔었나? 네. 이 책에 나왔었어? 네. 그래. 그 cat and dogs라는 표현도 있어. 근데 요렇게도 써. Heavily. 그러니까 heavy가 뭐야? 무거운도 되지만 뭐도 된다? 많이라는 뜻도 되는 거야. It's raining heavily. 비가 엄청 무겁게 그러니까 많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heavy drinker 뭐야? 술을 어떻게 많이 마신? 엄청 마신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어떨까 보자. 이런 표현도 써. heavy smoker라는 것도 써. 자, 스모커는 뭘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지. 자, 스모크가 원래는 연기 이런 건데 스모킹 하면은 그 알지? 네. 뭐 이제 그 연기를 그 하는 거니까 담배 피우다는 거. 그죠? 그래서 stop smoking 그러면 이제 담배 피우고 멈추는 건데 그래서 smoker 하면은 뭐다? 담배 피우는 사람 뭐라 그래? 흡연자라고 그러지. 흡연자. 근데 heavy smoker는 뭐야? 많이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는 사람이야. 그거를 이제 속된 말로 너 혹시 그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꼴초 들어봤어? 들어본 적 있어? 뭐 꼴초, 골초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꼴초다. 아, 그 사람 꼴초야. 뭐냐, 그게 뭐냐?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운다는 뜻이야. 꼴초라는 게. 그 다음부터는 heavy smoker, heavy drinker. 오케이? heavy가 그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 이렇게 또 하나 배우는 거고. 자, 그러면은 술을 아주 많이 마신 사람이었다. 맞았어요? 맞지? 자, 올바르지? 자, 그 다음에 2번 해봐. He finally fixed his bad habit. 자, 뭡니까? 그는 마침내 고쳤다 그의 나쁜 습관을. 맞아? 마침내 고쳤지? 네. 끝에 고쳤지? 현명한 마이크.
그 다음 3번. 자, 3번 해봐. He felt sorry for his neighbors. 자, 요거는 무슨 말일까? Feel sorry for. 그는 뭐 했다? 뭔가 미안함을 느끼다. Feel sorry for가 뭐 미안함을 느끼는 거야. 미안. 자, 누구? 그의 이웃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맞나요? 이거는 안 나온 것 같지? 미안함을 느끼는 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지. 그래. 자, 여기 4번, 일단 볼게요. 자, 해봐. He mistook his wife for a ghost. 자, 그러면 여기 이제 mistook가 나왔는데 정현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같아? 주현이 생각하기에 뭐 같아? 미스테이크의 뭐? 다시 뭐라고? 미스테이크. 아, 미스테이크. 이제 너는 지금 미스테이크를 이제 그 실수라고 본 거지. 명사로 본 거지. 미스테이크가 동사도 돼. 너희들 혹시 여기 잘 봐봐. 그래서 이거 들어봤지? take. 네. 자, take의 과거가 뭐야? take. 자, 이거는 자주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지. take, took.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뭐라고? taken. 이렇게. 이런 거, 정현이는 이거 학교에서 이런 거 한 적 있어, 없어? 없어.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했어? 어제 지우가 보였던 거, 그런 거? 뭐, drink, drink, drunk, 이런 거. 학교에서 안 했어? 아, 야, 그러면 학교에서 그거 하는 거는 선생님. 야, 너희, 야,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다 가르치냐?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과목별로 선생님이 있어? 아니요. 저는 영어랑 거의 영어 빼고는 뭐 그냥 거의 교장이. 거의 담임 선생님. 네. 영어는 영어는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따로 계셔? 네. 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있어요. 아. 그렇구나. 체육관. 아무래도 이제 영어는 이제 발음 이런 것도 있고 뭐 좀 전문적인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런데 왜 지우는 5학년인데 그걸 받았다고 했지? 그냥 숙제네. 그냥 숙제인가? 아무튼 그 표 있잖아. 그 너희들 그런 거 있지. 내가 얘기했던 거 eat, ate, eaten. 네. 그런 표가 있어. 네. 그 불규칙 동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그 정현이는 예전에 그 테스트 본 적 있어? 그거 그 전 학원 다니면서? 전전 학원 어디였어? 아, 김도현? 네.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꼭 굳이 할 그런 필요는 없거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내 생각은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이번 겨울방학 때 해도 되고 뭐
크게 그 문제가 없어. 되게 알겠지? 오케이. 어. 그래서 일단 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데. 자, 그래서 자 take, took, taken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가 미스테이크도 미스랑 테이크니까 이거니까 과거라는 거지.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게 이런 표현이야. 자, 거기 나왔어. 아마 너희 처음 볼 거야. 자주 막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자, mistake A for B라는 뜻이야. 자, 무슨 뜻일까? 자, 요거는 어, mistake가 그거잖아. 실수잖아. 이거를 A를 B로 실수하다니까 A를 B로 착각하다.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mistook 나오고 뭐 나왔지? mistake A for B. 자, 뭐야? 그의 아내를 귀신으로 착각했다지. 맞아? 착각해서 정하는 거잖아. 그치? 걸어만 하잖아. 어, 아무튼 그 귀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아, 해봐. He couldn't often move by himself. 자, 이번에 무슨 말일까? 그는 어, 종종 움직일 수 없었다. 자, by oneself. by oneself. 뭐지? 자, by oneself는 스스로란 뜻이야, 스스로. 혼자서. 어, 종종 혼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없어서. 맞았어요. 맞죠. 왜냐면 너무 술에 어, 자주 그래서. 참, 그래. 자, 어, 이어서 여기 3번 보면은 어, 이거 뭐 영어풀이라고 해서 영영풀이에요. 영영풀이. 영영풀이. 어, 뭐 영어풀이에서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영영풀이라고 해요. 영영풀이에 대한 단어 중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이래. 자, 영영풀이가 나오는데 어, 자, 그러면 한번 어, 해석을 해볼게. 자, 읽어봐. A married woman. 자, 뭐예요? 결혼한 여자지. 자, 이게 그러면 뭘까? Wife. Wife. 그렇지. 아주 좋아. 자, wife는 당연히 이 글에서 나왔죠. 그죠? No! 오케이. 자, 2번 해볼게요. 자, people living in a nearby area. People living in a nearby area. 자, 이거 뭘까요? 자, 사람들인데 이거 나 이거 사람들 명사 나오고 ing 나왔지. 여기 ing 뭐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맞아. 여기서 ing는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거야.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형용사. 자, 그러면 형용사니까 뭐뭐 하든
자, 뭐한? 사는 어디? Nearby, 그렇죠. 가까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뭘까? Neighbor. Neighbor, 그렇지. Neighbor. 사람들 그냥 이웃. 이거 나왔지? 아, 그래.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3번 해봐. On experience which acts as a warning to you. 그래. 자, 요거는 뭘까? 경험? 자, 해서 experience, 경험. 자, 경험인데, 자, 여기에 act as, 자, act라는 지금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뭐 which나 that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바로 동사가 나오면 이런 걸 관계대명 다 나와요. 여기 위치가 관계대명사나 아직 너희들 뭐 여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는 아직까지 뭐 설명을 안 하는데 얘네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이게 관계대명사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그랬지? 형용사 절이라고 했어. 형용사.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그럼 얘네 형용사야. 그래서 형용사니까 뭐 한다?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준다. 오케이? 그래서 엄마는 자 여기서 그러면 act as야. act as. 뭐뭐로 여기서 as가 뭐뭐로야. 뭐뭐로서. 뭐뭐로서 행동하는 뭐뭐로서 작용하는 act as 뭐뭐로 작용하는 이렇게 하면 돼. 뭐뭐로 작용하는 이렇게. 자, as a warning to you. 자, warning. Warning이 뭐야? 이거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warn 게임 같은 거에 가서 나오거든. 갑자기 위험하면 빨간색으로 들어서 warning 이렇게 막 뜨게 하는데 warning 경고야. 경고. 그래서 warning 하면 이게 경고야. 자, 그럼 뭐야? 너에게 경고로서 작용하는 경험. 이라는 거야. 다시, 너에게 경고로서 작용하는 경험. 자,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뭐, 영역분리로 여기 나온 거지.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게 교훈이야, 교훈. 교훈이라는 것이 너가 어떤 경험, 교훈을 얻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 경험을 했는데 이게 너한테 뭔가 경고로서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교훈 맞지? 그거를 배우고 하면 그래서 레슨 이래. 경고로서.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자, 4번. Activity that you do for fun in your free time. 자, 뭡니까? Activity. 자, 행동. 아니요, 활동. 근데 that
you do 해서 여기서 that도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for fun in your free time 이렇게. 자, 요거 뭐다? 자, 활동인데 뭐? 너가 하는 근데 for fun 재미를 위해서 재미로 in your free time 너의 자유시간에 재미로 네가 하는 활동 네가 재미로 하는 자유시간에 하는 게 뭐라 그래? 취미죠 합의죠 합의 합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이제 3번이 다리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해봐 이게 잠깐만 여기서 끊고 이거 있지 이게 우리가 피자 있죠 피자 시킬 때 그 사이즈 얘기할 때 regular 우리가 뭐 regular size 아니면 small size 아니면 뭐 large size 뭐 이런 식으로 하죠 regular size 자 이게 regular 근데 ly가 들어갔지? 그래서 regu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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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음 좀 잘 모르겠으면 그 네이버 가가지고 이거 치고 좀 들어봐 그리고 듣고 따라해 regularly 알지? 내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러네 regularly regularly 자, 그럼 and usually without thinking 이래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하고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 it's regular, usually you do 여기까지네 자, 요거 해석해봐 자, 무언가인데 너가 하는 그렇지, 얘도 관계대명사 근데 regularly 자, regular가 뜻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 1번 이제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게 뭐 보통이란 뜻이야 보통 보통 중간이란 뜻이야 regular size 그러니까 regular size 하면 중간 사이즈야 자 근데 얘가 시간의 개념에서는 regularly는 주기적으로란 뜻이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뭔가 항상 한다. 보통 일상적으로 한다는 뜻이야. 네가 주기적으로 하는 무언가. 그리고 보통 그렇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고 하고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생각도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거. 습관. 이게 습관이야. 자, 습관이 영어로 뭐다? Habit. 그래서 습관. 그럼 습관은 어때?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지?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잖아.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여기서 without 있죠? without은 전치사. 전치사가 ing. 전치사는 명사 필요하니까. 이게 동명사 ing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 할게요. 자, 뭐 이것저것 해서 또 했지. 잘 읽어보고 이거 하고 너희들 이제 복습하는 거 거의 다시 여기까지 거의 오고 있지 지금.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하는 거야? 다시 맨 앞으로 가서 그래서 그냥 그러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빨라지고 더 기억이 남겠지. 그래서 아예 너에게 되도록 아예 너에게 이미 바뀌도록 하는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할게요.